네, 오늘의 시그널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까 수급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지금 이 분야가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거 뭘 보이시죠? 이 지금 그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말했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현우 마술사 이은결 일루니어스티스 있죠. 마술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관객들한테 마술을 보여줄 때 마술을 짜는데 그 무슨 마술을 이은결 마술사한테 맞는 마술, 최현우 마술사한테 맞는 마술, 그거 뒤에서 아이디어 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ARM 홀딩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반도체 업계에서 따지면 그런 회사라는 거죠. 마술사의 마술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에서는 이런 IP를 제공하는 회사들인 거죠. 그거를 팔고 돈을 받아요. 그 마술사의 마술을 짜주는 사람은 그 마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ARM 홀딩스가 이 최첨단 반도체의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최신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우리나라 업체는 또 각 분야가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러면 분야가 또 뭐냐? 얘는 초고속 통신용 반도체 인터커넥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다 분야가 틀리죠. 칩셋 미디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AP.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NPU에 대한 IP. 퀄리타스 반도체는 초고속 통신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인터커넥트의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이 IP가. 설계 자산 아이디어를 팔아서 수수료, 라이센스료를 받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로 묶을 수도 있고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보다 인력이 더 적죠. 얘는 그냥 똑똑한 두뇌만 있으면 돼요. 몇 명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월 13일 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진행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미 공모가 희망범위 15,000원을 넘는 17,000원으로 공모가 확정됐었고,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818.5:1이 나왔고요. 기관 총 참여자 수가 2,039개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상장한 회사 중에 최고로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진행 결과도 1,632.3:1이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공모 열기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그런 어떤 공모주의 거품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운이 좋았던 그거를 설계를 했던 그 타임라인을 어쨌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동일한 업종이라든가 동일한 기업이 급등하고 있다면 정말로 굿타이밍인 것이죠.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런 수혜를 지금 입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내기 공모주인 퀄리타스 반도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운인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정말 설계를 운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공모 청약 그 진행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에서 결정하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마음대로 좋은 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딱 맞출 수가 없어요, 타점을. 그렇죠? 타이밍이 그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 IP 자산 같은 업체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너무 굿 타이밍이죠. 이건 운입니다. 운. 사실 퀄리티스 반도체가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마침 IP 자산을 그 무기로 하는 업체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 얘가 당연히 후발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지금 공모주 거품 논란은 지금 일단 당분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업체들이 너무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상승을 하면 24,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계속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쫙 밸류체인대로 했지만 이제는 어디로 왔다? IP 자산 팹리스 쪽.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강세가 오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후발주로 노려보면은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퀄리타스 반도체 가격 전략 24,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